안녕하세요. 달갱 고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 나와 있는데요. 무지개 다육에 또 예쁜 멋진 창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지개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조금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노면에 물이 있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도 시끄럽고 저 위에 천장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조금은 시끄러울 듯 합니다. 오늘은 또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서 창들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집에서도 다육이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참 예뻐지잖아요. 그러듯이 다육이들은 농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참 어느 순간 예뻐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은 또 창들을 멋진 창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퍼플 샴페인이 묵은둥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완전 묵은둥이거든요. 이렇게 층수도 많고 이렇게 묵은둥이라 이 색감이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가격은 6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묵은둥이 퍼플 샴페인이 있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상에서부터 키우던 아이랍니다. 멋진 퍼플 샴페인. 샴페인도 종류가 정말 많지만 퍼플 샴페인도 또 인기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조금 물이 덜 빠지고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메스트로도 있어요. 이 아이도 묵은둥이, 완전 묵둥이 묵은둥이랍니다. 이 아이는 화년 마리아네요. 화년 마리아 이런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자구도 있어요. 자구도 있으면서 이런 모습이고 이 아이도 엄청 멋있는데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머큐리 환엽. 이 머큐리 환엽이 가격은 38만원 하네요. 지금은 가격들이 많이 착해졌지만은 처음에 나올 때는 다 몸값들이 있던 아이들이라 자구도 있어요. 머큐리가 묵은둥이라 이렇게 멋있답니다. 머큐리가 손톱 끝이 조금은 뾰족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머큐리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 머큐리도 몸값이 있어요. 자구구는 양쪽에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예전부터 키우던 아이들이라 예전에는 이렇게 몸값들이 다 했었잖아요. 요즘 가격이 착해져서 그렇죠. 이 머큐리도 있어요. 이렇게 손톱 끝을 보면은 표시가 돼요. 근데 가격이나 이제 이름은 없는데 이 아이도 머큐리 같아요. 이런 모습 있고요. 피데일리오는 가격은 3만원 하네요. 피데일리오는 입장 층수는 이 정도 되고요. 피데일리오도 아주 멋진 아이예요. 이렇게 3만원 하고요. 맥라이징 가격 8만원 합니다. 맥라이징이 물은 빠졌네요. 빠졌는데 자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성장하느라고 이렇게 조금은 퍼져 있죠. 카이저는 가격은 7만원 하고요. 소렌토 가격 5만원 합니다. 소렌토. 사랑과 영원 2만원 하는데요. 요즘 사랑과 영원도 조금 예전에는 이 아이들 전부 다 2만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굳혀졌어요. 다 이게 자구도 나오고 있네요. 이 아이들이 물드니까 사랑과 영혼이 물드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물이 더 많이 들어져 있네요. 이런 모습. 아이고 사랑과 영혼이에요. 이름은 참 예쁩니다. 이유가 있겠죠? 사랑과 영혼이 이름을 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이렇게 물들면은 이렇게 예뻐져요. 처음에 다 초록초록 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묵어지니까 이런 색감을 나타냅니다. 아주 멋있죠. 이렇게 되고 백야 묵둥이에요. 백야 묵둥이도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목마려워서 이제 하여본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백야가 물들면 이렇게 예뻐져요. 요즘 또 이제 작게 해갖고 착한 가격으로도 나오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작년에 왔던 아이라 여기서 달궈지고 묵어져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백야는 샴페인하고 많이 닮았죠. 이렇게 각도 있는 것도 닮았고 색감도 물이 드는 거나 이제 살짝 백분이 있는 거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이 백야 묵둥이 25,000원 하고요. 사랑과 영혼이 이렇게 예쁘게 물든답니다. 화면이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쉘마니라는 아이예요. 쉘마니 가격은 5만원 하거든요. 쉘마니도 전에 다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아이도 쉘만인데 양쪽에 자구도 나와져 있고요. 성장을 하면서 살짝 벌어지긴 했어요. 아까는 이렇게 변이가 오나요? 이런 모습이고 쉘만이 이렇게 자구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는 살짝 변이가 오면서 이렇게 벌어졌나 봐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다 잡고 있네요.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신나이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자구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져 있고요. 하나가 나와져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자구가 아이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나이 가격 2만원에도 있고요. 레드벨이에요. 레드벨은 가격은 18,000원 해요. 3두 뭐 4두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달라요. 포트마다 이렇게 조금 크면서 3두 4두 이렇게 있어요. 레드벨이 말 그대로 이제 물들면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드는 아이고요. 미스 코리아가 이렇게 각을 잘 잡고 있습니다. 살짝 물고파 하기는 하지만 어우 각을 너무 예쁘게 잘 잡고 있네요. 어우 예쁘죠. 그래서 얘가 미스 코리아였나 봐요. 이 미스 코리아가 처음에 이제 초록초록 할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눈에 확 띄거든요. 나이는 더 진하고 뒷모습은 조금 빨갛게. 오 예쁘죠. 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들이 살짝 물 줘서 조금 빵빵하지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물은 빠지겠죠. 지금 물 먹으면 지금은 이제 최대한 물은 아껴줘야 돼요. 근데 오 이렇게 각이 사라져 있네요. 그래서 이름을 미스 코리아로 지었나 봐요. 가격은 제가 모르겠어요. 가격은 알게 되면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부케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부케. 부케가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인데요. 부케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 정도 예쁘게 라인 쪽으로 물이 들고 뒤쪽으로 더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처음에 부케 나왔을 때 뭔가 거했거든요. 5만원, 6만원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수가 많게 해가지고 3만 5천원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포트가 있어요. 두포트가 있는데 이제 수영은 이제 나져 있는 모습은 살짝 다르죠. 라인은 로제트가 큰 게 양쪽에 있고 자구들이 아주 많이 달려 있어요. 이 아이도 3만 5천원 하고요. 립스틱도 이 아이들 큰 아이들 가격 2만 5천원에 착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립스틱도 묵어지면서 이제 살짝 연두감이 연두색으로 조금 변하죠. 이 아이들이 묵은둥이가 돼야만이 초록색이 없어지고 약간 주황 노랑으로 바뀌면서 끝 라인 쪽으로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요렇게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이 정도 키우려면 한참 걸리죠. 층수가 이렇게 이 정도 생기고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 아이들 너무 예쁘죠. 물들면 정말 예뻐요. 25,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이 아이도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25,000원 하고요. 호주 마리아는 이렇게 맑은 톤 약간은 뭐 가이아 좀 닮았나요? 호주 마리아가 이렇게 맑은 톤으로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이 아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7cm 8cm 될까요? 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이 아이가 5만원 합니다. 호주 마리아는 몸값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맑은 톤으로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있고요. 레드콘도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서 누구나 다 키우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오두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25,000원 합니다. 지로철한데요. 지로철화는 많이 안 나오죠. 이렇게 한쪽으로 반절씩 나눠져 있어요. 생얼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는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로철화가 가격 2만원 합니다. 예, 한 포트가 예쁘고요. 하나는 물이 고파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수영은 조금 다른데요. 철화가 이렇게 두 포트가 있답니다. 가격은 2만원 하는데 이 아이들도 묵어졌어요. 나중에 물만 예쁘게 들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원래부터 이렇게 철화로 되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두수가 원래 생얼에서 진행이 되면서 또 철화가 엮여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아이는 철화가 처음부터 엮여져 있었던 그런 느낌처럼 요 가상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입장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처음부터 설화가 엮여져 있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오리지널 스프레드 말이야 20만원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아, 자수정도 8,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하나가 남아져 있고요. 헬리오스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 아이들 이런 모습으로 이 아이들이 약간은 진한 색감으로 이렇게 피멍으로 남아져 있어요. 헬리오스의 특징이죠. 이 아이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이 피멍들이 나중에 물들으면 빨갛게 변하는 거죠. 지금은 빨간색은 빠졌어요. 이런 모습 가격은 이 아이들이 착하죠. 8,000원 합니다. 노제스타도 가격은 2만원 해요. 노제스타가 물들면 참 예쁜데 이렇게 더 한엽식으로 입장이 조금 넓은 아이들도 있어요. 2만원 하고요. 이 아이는 많이 물고파 해서 그럴까요? 입장이 조금은 이렇게 더 예쁜 아이들도 있어요. 노제스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 아이도 노제스타 맞을 거예요. 2만원 합니다. 노제스타. 이렇게 노제스타가 있는데 이 아이는 살짝 물고파하죠. 이렇게 조금 더 통통한 아이들도 있고 색감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답니다. 레드진도 가격은 24,000원 해요. 레드진은 이제 가을 돼야 더 빨간색 발현이 되겠죠. 레드진 24,000원 하고요. 메리나도 가격은 4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피멍이 들어가고 있네요. 몸값은 살짝 있지만 메리나 이 아이는 더 특별하게 피멍도 들고 통통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메리나가 이렇게 드프트가 있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이 아이는 살짝 변이가 오나 봐요. 그러면서 더 통통하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네요. 이 아이하고 이렇게 달라요. 메리나 4만원 하고요. 달샤벳하고 거의 같은 아이인데 샤벳이에요. 샤벳은 가격은 16,000원에 이렇게 자구도 있어요. 샤벳이랍니다. 달샤벳은 아니고요. 달샤벳은 또 달샤벳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샤벳이에요. 이렇게 예쁜 모습 가격은 16,000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들어와져 있고요. 버건디는 하나가 남아져 있는데 버건디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네요. 이 아가까지 하나 나오고 있어요. 버건디는 이런 모습인데 이 아이들도 무거워져야 정말 멋진 모습을 또 진가를 나타내지요. 버건디도 있고요. 몰개인 가격은 2만원 하네요. 몰개인입니다. 이 몰개인이 아주 멋있는 모습을 하는데요. 몰개인이 있어요. 이 아이 2만원. 멋있는데요. 밑에는 하엽은 졌어요. 근데 이렇게 새로 이렇게 형성되어진 모습이 멋있네요. 몰개인도 금으로 나중에 두르면 아주 뭔가 거한 아이가 되겠죠. 근데 금무지는 아니에요. 몰개인이고요. 타우루스 3만원 하거든요. 타우루스는 이런 모습에 색감은 이런 모습 색감은 이런 모습에서 조금 더 진해지죠. 이제 나중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마이에이도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즘은 창들이 정말 착해졌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무거진 아이들 이렇게 새로 다 또 달궈지면서 이렇게 무거진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하고요. 마돈나죠. 마돈나 이렇게 큰 아이 대품 사이즈 완전히 큰 아이 마돈나 이런 모습이랍니다. 자구도 달고 있어요. 자구를 달기 때문에 한쪽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졌죠. 마돈나 이렇게 멋진 모습. 핑크 탈론 30만원 하는데요. 핑크 탈론은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사두가 있어요. 지금도 이 핑크색을 살짝 유지를 하고 있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핑크색이 형광핑크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묵어지면서 입장도 짧아지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연느도 가격은 5만원 합니다. 우리 연느가 이렇게 두수가 아주 많이 생겼어요. 원래 3두로 들어와져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두수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5만원 하고요. 풍금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가격 8,000원 하는데요. 풍금이 처음에 8,000원에 들어와져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양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풍금이에요.
풍금이 가격도 착하면서 풍금이 빨간색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예뻤었거든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다이아 로즈라는 아이예요. 다이아 로즈는 가격은 4만원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위에서 보면 너무 멋있죠. 다이아 로즈 4만원. 예쁘죠? 이런 모습. 층수도 아주 많아요. 이렇게 입장이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답니다. 가격은 4만원 하고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 가격은 8만원 합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요즘은 가격들이 많이 착해졌지만 작년까지만 작년에 들어올 때만 해도 몸값들은 이 정도 다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주디스라는 아이도 이렇게 10만원에 들어왔었잖아요. 처음에 요 아이들은 아직 작은 아이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우 예쁘죠. 이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몸값이 과할까요? 아우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주디스라는 아이. 오우 지금도 이런 색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우 너무 예쁘죠. 주디스 몸값은 10만원 하는데요. 오, 요 아이들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네요. 그래서 몸값이 하나 봐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가르시아도 가격은 10만원 합니다. 요즘은 착하게도 나와 있는데 가르시아가 요 때만 해도 좀 착한다고 했는데 그 앞전에는 몸값이 더 거했었죠. 아유 옛날 얘기를 합니다. 아이니 오 아이니인데 아이니 가격 35,000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나와져 있던 아이들이고요. 마르즈도 가격은 4만원 하네요. 어우 검붉은 색으로 아주 멋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구도 나와주고 있어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 엄청난 두수를 자랑을 하네요. 어우 군생이에요. 이름하고 가격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멋진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네드시도 색감은 많이 빠졌죠. 네드시도 통통하고 너무 멋있는 아이예요. 많이 성장을 하네요. 가운데서 많이 나오고 있죠. 네드시도 가격은 5만원에 돌아져 있는데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물은 빠졌죠. 아이도 빠졌고요. 소마젤란이라는 아이는 가격은 24,000원 합니다. 예, 두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스마젤렌도 물들면 예쁜데 지금은 물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노비아라는 아이 가격은 8만원 합니다. 사이즈는 12cm 필분에 들어져 있고요. 아직 물고파서 활짝 피지가 않아서 이렇게 물고파하기 때문에 오므리고 있어서 이 아이가 한 7, 8cm는 되겠어요. 이런 아이도 제노비아 가격은 8만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육이에서 창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